번역은 판교, 판교 테크노볼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kyo, Pankyo Techno Valley Station. 판교역입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 오늘도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멘트 어때요? 판교역에 매일 가는 저로서는 또 집에 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로고송과 함께, 그러나 약간 이게 우울하고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 용품과 전기 제품들은 해외 직구 못하게 한다고 조치를 과감하게 발표했다가 모두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철회했다. 이런 철회인지 아닌지 뭐 좀 아 철회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리고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판교의 지평선에서 이 이슈를 다루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산업이 또 국내의 IT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5월 16일이었죠. 이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세관에 가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 안건으로 뭔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재고 방안.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런 제목이죠. 해외 직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예방 절차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정부 14개 부처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한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대책을 지금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서 내놓고 있는 중인데, 이번 회의에서 이제 좀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대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이건 뭐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어떤 뭐 규정들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80개 품목에 대해서 직구 그 어떤 소정의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뭐 KC 인증이라든지 어떤 사전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 외품 같은 거는 위해성을 검사해서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지금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 가품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요 네 개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증을 국내에서 팔릴 거니까 인증을 받아라. 두 번째는 화장품 같은 거는 좀 위해성을 검사를 하겠다. 지금까지 맡고 있는 의약품 같은 거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짝퉁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누가 이거 반대할 이유는 없는 내용인데 약간 미묘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네 부분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 네 부분이 아니고 큰 제목이 네 개예요. 첫 번째 저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가 첫 번째였는데 거기에 네 개가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세 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이걸 위해서 뭐 저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의무화된다. 국내 어떤 뭐 대표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계약된 회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사 내지는 법인 같은 하여튼 대표자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 뭐 국내 어떤 뭐 파트너가 있어도 그렇죠. 되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직구 정보 같은 게 지금 통합 관리가 안 돼 있고 각 부처별로 뭐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건 통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기업 경쟁력 재고. 직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해외에서 다 사오고 있으니까 싼 값에 국내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해줘야 된다. 해서 유통 플랫폼은 좀 고도화시키고 중소유통 소상인한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식의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도 이제 그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150달러가 안 되는 제품 직구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검토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 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직구할 하는데 직구할 경우에
세금 안 내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관세. 좀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거 150달러 안 되는 거를 사다가 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되팔렘이라고 하죠. 되팔렘 사례도 많은데 이것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크게 봐서 네 가지의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가 탁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던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소비자 안전, 국내 산업 보호 이런 내용인데 하나를 건드렸던 겁니다. 뭘 건드렸는지 한번 그 브리핑을 직접 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없는 해외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가지고 비용 쓰고 해가지고 사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직구를 해서 사오는 거는 막을 거고 이 품목에 대해서 지금 34개, 34개, 12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 생활용품 34개, 그다음에 생활화학 제품 12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구하는 걸 막을 거고 이거는 뭐 승인하고 이런 게 사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막을 거다.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누가 지금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직구하고 있는 분들이 직구를 직구 안 하세요? 조정. 직구를 하죠. 하시죠. 네. 최근에 직구하신 거를 말씀 달라고 하면은 좀 실례가. 최근에 저는 주로 이제 뭐 중국산 키보드나 키보드 아니면 뭐 이런 저기 잭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훨씬 싸요. 그렇죠. 국내산 비싼데 그런 거는 품질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직구 막을 거다. 지금 소장님 사신 제품은 해당이 되거든요. 전기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기기로 이건 못 삽니다. 그럼 이제 저는 비싼 가격을 주고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걸 사야겠죠.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그 제품들은 또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에서 엄청 비싸게 팔아요. 이 그 젠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노트북하고 화면 연결하는 어렵죠. 거 이런 거 국내에서 막 1만 원, 2만 원에 파는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은 3천 원, 4천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럼 화나겠죠. 맞습니다. 이 80개 품목이라는 게 잘 보면은 어린이 제품 3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구입니다. 황당하죠. 하나 또 하나는 학용품입니다. 뭐 다 맞겠다는 건가? 아동용 섬유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 사 만드는 거.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품목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이 맞습니다.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산 양산 이런 거는 좀 특정되는데 그다음에 전기 생활 용품에도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충전기. 일반 조명기구 이게 제일 황당한데 일반 조명기구를 다 막는다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충전기도 많이 사는데 직구로. 이제 그렇죠. 이런 거를 제조업자가 뭐 국내에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식으로 이걸 갖다 수입하려고 하면은 KC 인증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KC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는 회사들 옛날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구매 대행하는 회사들도 이거를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구매 대행 회사들이 요새 좀 많이 없어졌죠. 그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을 위한 거는 그동안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내가 쓸 거니까 이제 그것도 맞겠다라고 하니까 직구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한 발을 물러섰는데 한 발 물러서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16일에 제가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4일에 이틀 전에 정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틀 뒤에 뭐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제한을 걸어놓고 16일에 공식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사람들이 막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그 다음날 17일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위해성이 없는 거는
차단을 안 한다는 건가? 뭔가 좀 입장이 애매하죠. 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위해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험하다는 걸 입증해야. 그렇죠. 그다음 안전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입증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뀐 거네. 뭐 말이 왜 이상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은 것도 전면 금지는 아니다. 라는 보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정부가 실제 그런 내용으로 추가 브리핑을 합니다. 추가 브리핑도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용품이라고 이제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뭐 수천 수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또 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검 내지는 뭐 성인 뭐 유해 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법률 다 해가지고 이 사전적으로 차단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런 이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내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말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총리실이죠. 총리실의 저 이정원 국무 2차장 차관이시죠. 이정원 차장이 지금 뭐 사흘 사이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럼 설명을 어떻게 했냐? 80개 품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직구를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번에 차단하는 거 현실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가장 황당한 건 검토해 본 적도 없다. 그다음에 위해성 조사를 할 거고 위해성이 없으면 그냥 사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KC 인증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차관까지 하시려면은 네.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도 엘리트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고시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게 이거는 직구를 막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인이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맞아요? 아니면 한 번의 발표는 누가 시킨 거 그냥 읽었거나 두 번 중에 글쎄요. 뭐 항상 이제 이런 함정을 제가 잘 슬기롭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또 말을 보탰습니다. 네네네. 그 80개 제품군을 선정해서 KC 인증 받아야 되고 뭐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책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은 대통령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 결정하는데. 네. 두 번째가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보고 안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게 범정부 대책이란 말이죠. 그 14개 부처가 참여를 했는데 ETF예요. 그때 아까 한덕수 총리가 주재해서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한덕수 지금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아무튼 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질책성으로 진노하셨다고 보통 언론에서 뭐 경로라고 쓰긴 합니다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지금 안 만나고 있다. 버럭 화를 낸 거죠. 한덕수 총리 안 만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담당자를 막 뭐라고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주재한 회의였다면서.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이건 보류합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었나? ETF는 14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은 총 19부 3처 19청입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 참여한 아주
큰 TF였는데 이 TF 대통령한테 보고 한 게 중요한 건가요? 대통령실이 이걸 지금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오늘은 저 판교 지평선 시기가 정치 코너는 와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럼 궁금한 거 인증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구하는 것 지금 내가 위험한 키보드니 케이블이니 이런 거 다 쓰고 있었다는 인증을 안 받으면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KC 인정, 인증이라는 건데요. 네. 코리아 서티피킷이겠죠. 그럼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보통 전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이 인증되는 거예요. 각 부처마다 사실 법정 인증 마크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2009년에 통합을 해서 K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거 전자제품 보시면 KC가 붙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네. 화면에 마크가 나갔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 판매 그렇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나. 수입업자나. 그러니까 아. 어린이 물놀이 기구가 이번에 KC 인증 받아야 된다고 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린이 물놀이 기구의 경우에 공장에서 만약 만들지 않습니까? 국내 공장이면 심사비를 25만 원 내야 되고 해외 공장이면 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목 하나에 대해서요. 네. 교통비는 별도로 내야 되고요. 뭐 항공이면 비행기 값 대줘야 되는 거고. 정기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있으면 샘플도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그렇죠. 게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그다음 공장 실사를 하는 거죠. 또. 아. 공장 실사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 정기 검사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국내 20만 원, 해외 48만 원. 이 검사 비용이라는 거는 순전히 이걸 그 발급하는 기관에 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40만 원에서 71만 원 정도 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한 뭐 2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최대로 치면은 네네네. 거기에다가 항공비가 좀 빠져 있는 거, 교통비 빠져 있는 거고 기간은 한 21일 정도 걸립니다. 어린이 물놀이 기구 얼마 하나요? 그거 하나 인증 받으려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품목 하나 인증 받으면 쭉 팔 수 있는 있긴 한데 전기 검사비가 또 드는 거죠. 아 정기적으로. 네네. 아 그다음 얼마나 해야 한 거지? 거기에 대해 그건 좀 품목보다 좀 다른 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인증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3주 걸리고 70만 원에서 150만 원. 안전 인증은 6주에서 12주,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 뭐 전자제품도 품목이 여러 가지일 텐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 이게 좀 부담이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절차도 이것만 컨설팅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라는 데에서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복잡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뭔가 복잡합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고 그렇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개인이 인증 발급은 정부에서요? 발급은 정부죠, 정부죠. 아, 정부에서 하는 거. 그럼 컨설팅은 민간이고. 그렇죠. 개인이 물건 하나 반입하겠다고 받기에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데 기관이다, 뭐 기업이다 이러면은 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인증 업체가 시장 대비 좀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돈을 주면은 인증을 좀 해주는 그런 수준이다. 도대체 뭘 확인하고 인증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근데 제가 딱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감이 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사는, 저의 경우에 사는 물건 중에서 예를 들면 알리나 뭐 이런 데서 사는 물건 중에 사실 싼 게 많거든요. 네. 저가품. 5천 원짜리 국내에서 사면 2만 원인데 거기서 사면 5천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자부품 같은 거. 그런 걸 사는데 그런 저가품은 그쪽에서 알리도 남기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5천 원짜리 팔면 얼마 남기겠어요. 뭐 10원, 20원 남길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은 그걸 때문에 인증을 받고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그런 플랫폼들 중국의 저가 물품을 많이 파는 플랫폼들을 혹시 타겟팅한 게 아니었나 하는 선의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호주의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국내 업자들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막 그 부품이 하필이면 국내 어떤 업체가 동일한 걸 만들고 있는데 애매하게 가격 차이가 나서 알리에서 이렇게 직구해서 들어오면 이 업체는 거의 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근데 만약에 정식으로 수입해서 관세 매기고 인증하고 하면은 대충 가격이 비슷하거나 경쟁할 만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좀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게
굉장한 선의의 선의의 선의를 해서 해석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선의를 보지 않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그동안 아까 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들 12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보면 가습기 관련 용품들이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재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KC 인증 품목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본 거냐. 인증을 받았던 거예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도? 네. 근데 이걸 그런 제품인데 이걸 뭐 우리가 개인이 쓰는 데까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KC 인증이 그동안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네. 작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이걸 비영리여야 된다는 대목이 빠지는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영리를 위해서 어떤 인증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혹시 수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법안 통과는 안 됐고요. 안 됐고, 아마도 아마 폐기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선의는 약간 좀 선의도 폐기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인증 업자들이 로비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 생겨서 이 거대한 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음모론이죠. 네. 음모지만 우리 사회 음모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서. 근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면 차단은 아니라고 마지막에 또 멘트를 네.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은 저는 있거든요. 국내 이커머스가 정말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요즘 지난번에 브리핑해 주신 틱톡 금지법 이런 트렌드를 보면 우리도 약간은 이제 국내 사업자들 보호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에 그 첫 시작은 첫 발단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였습니다. 서울시가 4월 초에 네. 그 알리랑 테무랑 쉬인까지 해서 해외 직구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서울시가 뭐 선거 때여가지고 다들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4월 30일에 네. 관세청이 알리랑 테무 통해서 들어왔던 어린이 제품 한 250종을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15%에서 국내 안전기준치 최대 3,000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뭐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관세청에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그 이후로 계속 무슨 주간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9일에 발표한 걸 보면은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아시죠? 네네. 애들 장난감. 어린 애들이 이렇게 그 물컹물컹한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만들면서 노는 네. 거죠. 슬라임과 필통 샤프 펜슬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완구와 학용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기에서 또 뭐 유해 품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있었던 검사 결과에 따른 그런 문제 의식이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그 기업들의 저가 공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고 뭐 프랑스에서 최근에 그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나왔는데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패스트 패션 그 뭐 저가 의류를 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전성의 문제도 있었고 해외 국제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계 직구뿐만이 아니라 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구 전체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아마존에서 사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직구 전체가 그동안 문제였냐 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해외 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선일보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제목 잘 뽑아 잘 뽑고 문제의식도 좀 저는 동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 해외 직구 시장이 2009년에 251만 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 3,144만 건이었대요. 한 10몇 년 사이에 52배로 커진 겁니다. 아. 해외 직구로 거래한 금액이 역대 최대로 작년에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뭐 순위를 매겨봤을 때 한국이 한 5위 되는데 인구 대비로 하면 이거는 뭐 단연 1위다. 아, 그러니까 해외 직구한 이커머스 시장이요?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 이커머스 이용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단연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을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국내 유통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다가 한 2010년대에 그 기억하시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TV 사오는 게 한때 한 유행을 했었죠. 맞아요.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격 차이를 보면은 국내에서 한 300만 원대 하는데 삼성 LG TV가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사면 한 180만 원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직구해서 사온다. 뭐 이런 게 유행을 했었죠. PDP 텔레비전 초기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얇은 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 직구가 막 뜨기 시작했고 2012-13년에 막 어떤 해외 업체들은 그 한국 대표 한국 계약 기업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국 기업, 한국 직구족들한테 팔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카드 막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직구족들이 막 달려가지고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뚫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직구는 어쩐 문화적으로 성장했던 우리 소비자 운동 성격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구의 시작은 아이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허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폰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막 탈옥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쓰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아, 거기에는 이제 또 유인촌 장관이 또 한몫을 하셨었죠. 아, 아이폰은 아이폰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파 인증이라는 절차를 맞아요. 거쳤어야 했어요. 네네. 그게 한 30만 원 내야 되고 회로도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인촌 장관은 아이패드, 그러니까 전 이명박 정부 때 그 문화부 장관 하실 때 장관할 때 그 네. 아이패드를 들고 나서 전자책을 홍보를 했는데 아이패드가 아직 국내에 수입이 안 됐던데요. 불법이었던 거야. 장관이 나와서. 장관이 들고 이거 뭐냐 막 그랬더니 물론 유인촌 장관이 30만 원 내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1인 1기기 반입 때는 인증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걸 그때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진짜 소비자 운동 맞네. 소비자들이 길을 뚫었네요. 유인촌 맞습니다. 장관 소비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직구 한국의 직구 문제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직구족들이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팔아서 뚫었던 경로가 있었고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막 무료 배송 이런 네네네.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네네. 발전한 소비자 운동의 발전 형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무역 문제하고도 좀 다르고 국내 산업 육성 관점에서만 볼 건 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직구족 전체를 겨냥해서 이런 대책, 이런 설익은 대책을 사흘 만에 입장 번복해야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놨던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실수였네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완전히 없던 일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떤 완화된 규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언급이 있어요? 전면 재검토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처음부터 다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뭔가 한다 그랬었는데 6월부터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면서 사실 뭐 국민신고서에 민원도 엄청 넣고요. 직구족들이. 그다음에 뭐 그 외신 언론 찾아가지고 항의도 하고 중국 대사관도 찾아갔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항의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대사관 찾아가서 무슨 얘기예요?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연락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한국 정부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라.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대단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이런 뭐 일종의 사건인데 이거를 거치면서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대로 놔둬도 괜찮긴 한 건가? 우리 산업 보호 정책을 갖다가 사실 이거를 그 뭐라고 할까요? 정교하게 잘라서 중국 그것만 잘라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잘라서 요것만 규제하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문제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던 세금 문제, 소액 면세 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소액 면세 한도가 $150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 관세법 시행 규칙상으로 15만 원이었던 게 2015년에 $150로 상향이 된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200예요. 그 이유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서 소액 수입 물품 기준을 $200로 잡아놓고 그 이하는 면세로 하기로 해놨어요. 아,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들어가요. 한미 FTA가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한중 FTA나 뭐 다른 FTA는 그게 없는데도 네. 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지금 낮추기도 뭐하고 관세를 뭐 안 매길 수, 저 관세를 더 세게 매길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한미 FTA를 개정하는 건 좀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네. 그래서 네. 중국 경우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우에는 1인당 3만 위안까지만 소액 수입을 허용한다.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500만 원 좀 넘죠. 50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그 소액 수입 면세 혜택을 준다.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한도를 둬서 근데 그 이미 이제 $150가 그보다 훨씬 적긴 해요. 그러네요. 중국하고는 네.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그 한도를 확 낮춰놓으면은 네네. 어떤 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일종의 그럼 관세화하는 거죠. 어쨌든 양성화하면서 관세를 네. 어느 정도는 뭐 소액이니까 소액 수입 해봐야 뭐 그렇게 관세 많이 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건당 $1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네네.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7월 달에 그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걸 좀 담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한 문제네요. 그 우리가 이커머스 시대를 맞아가지고 세계 어디서나 물건을 살 수 있게는 됐는데 소비자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밖에 없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이분들 보호는 해야 되겠는데 소비자 권리는 지켜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지금 사실은 비관세 장벽 카드였네요. 인증이었죠. 인증 안전 이런 네. 게 대표적으로 수입을 막지만 맞습니다. 수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조치거든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막았지 니네 나라 제품이라서 막은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죠. 관세화한다는 건 또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은 하되 적절한 보상만 치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교인 입장에서 지금 KC 인증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역시 이렇게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요. 이 정부의 KC 인증 관련해서 말 바꾸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12시 반에 찾아뵙고요. 저는 오늘 김혜연 리더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